하늘에서 그냥 폭탄이 와 뭐야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. 자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시간입니다. 자 의지의 히어로 저번 시간 성어 투구에 이어서 차례상 붉은 수염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오늘은 해골선장 이 녀석을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 겁니다. 해골선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무기가 3개가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이런 무기들이 레벨이 높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자, 그 전에 해골상자 하나 열렸네요. 가볍게 하나 깝시다. 와! 잠깐만! 야, 이거 개이득! 완전 개이득! 아니, 왜냐면 제가 붉은 수염이 딱 없었거든요. 아싸! 6,000원 개이득? 개이득? 좋아, 해골선장 한번 또 깔끔하게 달려보겠습니다. 아니 이게 확실히 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낮으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초반에 이게 총알이 너무 작아가지고 2레벨까지도 티도 안 나거든요. 빡빡빡빡 깍빡빡빡. 야 이번엔 피스톨이 몰빵이 돼버리네. 피스톨이 세긴 세요. 피스톨 같은 경우는 레벨이 고레벨이 될수록 약간 뭐랄까 점점 투포환을 던지긴 하거든요. 좋아, 검이 드디어 나왔구만. 자 내려와! 딱딱딱딱딱 따라라라라따딱. 아 근데 의지의로도 굉장히 오랜만에 플레이한 기분이다. 일단은 해적선장 같은 경우에는 버릴 무기가 없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. 다 쓸만해 무기들이. 검도 어차피 레벨 올라가면은 뭐 나쁘지 않고요. 아 확실히 세긴 세. 달려! 잘 가시고요. 검이 2레벨. 야 해적선장 검은 이렇게 위쪽으로 커지는데 아니 저거 같은 경우 그럼 10레벨 되면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 거야? 한 번 더 나이스 지나가. 야 캐논 뻥. 피스톨로 가자. 보스전에서는 피스톨이 괜찮은 것 같아.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떨어져 이 자식아. 곱게 떨어지란 말이야. 아 이게 아닌데 지금 검 빼고 모든 무기가 5레벨이에요. 빵! 따라라라랑. 나팔총을 일단 처리해주고 캐논으로 미리 저격. 두두둥. 야 이게 캐논이 넉배 기능이 있으면서 애들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네. 캐논 뽕. 따다다당. 한 번 더. 아 저거는 나팔총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야 6레 피스톨 묵직합니다. 맨 처음에는 그냥 비비탄 총이었는데 점점 투포원 날리기 직전이에요. 아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검이 좀 커지는 게 궁금한데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어요 저거. 와 확실히 해적맵에서 캐논이 개사기네. 이게 약간 넉백 기능도 있어가지고 빵 조준만 잘하면은 단체로 잡는 게 일도 아닙니다. 한 번 더 뻥 터트려주고 나이스. 캐논 터트려주고요. 뻥 나이스 잘가. 와 캐논 6레벨이다 이거. 캐논 10레벨 먼저 찍겠는데요. 나이스. 야 강력하다 이제. 하늘에서 그냥 폭탄이 와 뭐야 어 오크 토스해줘서 깜짝 놀랐네. 홀룰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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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
괜찮습니다. 아직 뭐 부활 이제 한번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. 오, 어, 어? 뭐야 이거? 그 저번 그 버그 또 걸렸네? 아 이거 해적 용기사 모드인가요? 빵, 호. 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간지는 작살인데? 약간 히든 스킬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들거든요. 뻥. 펫도 네 마리고요.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. 천천히 가자, 천천히.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? 어머. 야 이거 조금 애매하다. 스킬 쓸 준비하고 오랩 검으로 바꾸겠습니다. 오, 검 오랩 되니까 조금 가진 않은데? 하나 둘. 아, 딸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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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
오! 6렙 간지 나는 거 봐. 야, 10레벨 되면 진짜 하늘까지 뚫는 거 아니야? 우와, 10레벨 검. 묵직합니다. 한번 더, 뻥. 파이어, 파이어. 확실히 해적 맵에서 캐논이 레벨이 높을 때 굉장히 좋은 무기인 것 같아요. 어, 이거
야 이거 개꿀 스킬이잖아. 이 스킬 있으면은 보스를 스킵할 수가 있다는데 과연 제 피지컬이 스킵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. 무기상자 하나 더 먹고요. 와 컴 9레벨! 쫙쫙쫙 이걸로 그냥 다 썰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들거든요. 딱딱딱딱 그렇지! 깔끔했어요. 아주 깔끔하게 스킵했습니다. 자 9레벨 검 목재갑니다. 이걸로 한번 썰어볼게요. 일로 와! 와와 우! 거의 뭐 끝판왕 검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 드는데. 아! 써는 맛이 굉장히 훌륭합니다. 한 번에 스킵합니다. 싹! 지나가고 나이스. 보스 스킵은 이제 일도 아니에요. 오케이! 우! 오! 이로써 검 말렙을 완성시켰습니다. 와 이거 크기 봐요. 거의 뭐 정신 나간 크기인데? 일단은 그리고 캐논도 말렙이고. 오케이 보스전 10렙 컵으로 해적의 위력 한번 제대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썰어버려! 썰어! 제끼야! 오! 오케이! 야 해적 10렙 건 왜 이렇게 멋있어? 거의 크기가 지금 저의 3배 이상이에요. 지금 포스로는 거의 원피스 조로 이상이거든요. 핫. 썰어버려. 야 근데 왜 썰질 못하니? 자 일로 와!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! 아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해적 선장 캐논 레벨 말레벨 때의 모습과 그리고 해적검이 신레벨 찍었을 때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확실히 다른 캐릭터들의 검보다는 또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!